주택담보대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월 상환액이 50만 원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뉴스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꼬드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금리 3%대 진입했다. 저거 나중에 요동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 받고, 어떤 사람은 8%, 10%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빚을 무리하게 진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3% 받겠습니까? 10% 받겠습니까? 10%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신용도 낮고 언제 어떻게 연체할지 모르는 이들에게는 가상금리 바로맥입니다. 잡힌 물고기한테 먹이 주는 거 봤습니까? 은행이 자산 사업단체입니까? 아니죠.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금야금 올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뜯어먹습니다. 뼈까지 발라먹을 거다.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끝까지 멋모르는 2030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평생 노예로 삼으려고 금융권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혈안입니다. 그래서 언론 뉴스들, 그리고 관련 업계에 있는 이들 모두 다 데리고 지금 현재 끝까지 저렇게 사기 짓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뻔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범죄들이 창궐했습니다. 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성이 그냥 회사 들어가서 일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집세 내고 밥만 먹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술집 이런 데서 그냥 교묘히 꼬드기죠. 한두 시간 모아서 앉아만 있으면 용돈 준다. 근데 자기가 한달 내내 회사에서 온갖 수모 다 당하고 야근하면서 번 돈보다 그냥 며칠 그 술집 룸사랑에서 앉아서 그냥 말몇 마디 들어주고 그냥 술 마시면서 분위기 맞춰줬더니 아니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큰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잠시 잠깐만 일좀 해야지.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율락업소에 몸 파는 여성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남의 등을 쳐먹는 사기를 치는 것도 처음에 한두 번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당한 놈이 바보다라고 얘기하면서 뻔뻔하게 사기질을 저지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들, 전세사기범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 한 놈들이 같이 얽히고 설켜서 범죄를 저질렀죠.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살인으로 끌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괜찮게 별일 없이 잘 지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전세사기범들이 너무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 사기범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당한 이들이 굉장히 복수를 하기도 하고 온갖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3%대로 내려왔으니까 집사라고 떠들어대는 저런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놀아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빨려 들어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한때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금리가 7, 8%. 지금은 3%대 내려왔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너 집사. 이러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금리 7%, 8%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 되는 날도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바뀔지 누가 아냐라는 겁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고 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점점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5억을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면 5.27% 적용하면 250만 원 원리금 상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68% 적용받으면 매달 원리금이 199만 원으로 무려 51만 원이 줄어든답니다. 뭐 그러면 5억 원을
사입장 만기로 해가지고 5억 대출 받으면 되겠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금리 대출 받으려고 해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3%대가 아니고 4% 중후반에서 뭐 5% 초반까지 생각해야 된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여전히 3%대 금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뭐 지금 이제 3.5인데 2%로 내려가는 그때쯤 돼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실제로 3%대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 체감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답니다. 지금이 아니라 늦어도 한 6월 7월쯤 돼야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다. 그리고 미국은 6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5월 달에 5월 25일 날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2% 이상 벌어지면 한국에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다 싶다.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필요한 건 뭐다? 삶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저기 뭡니까? 은행에 돈을 대려 빌려줘서, 그러니까 금융권들의 장기 채권들 6% 7% 8% 되는 거 사서 오래오래 은행에 돈을 빌려줘서 은행으로부터 고액 이자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빚을 생각하는 건 어떤 일이다?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쉽지 않다. 참 어렵다. 만만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판단해야 삶이 괜찮아질 겁니다.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인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은행은 자기들 입맛대로 금리를 올려서 내려서 하는 겁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함부로 금리를 지금의 금리에 빌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빌려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는 건 뭐다? 정신 나간 짓이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질지 얼마나 어려울지 곰곰이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 태도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의 삶을 못 지켜서 가족의 삶을 지키지 못해서 온갖 충격적인 일을 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통해 반면교사해야 되는데 반면교사는 그냥 일본보다 경제적인 충격이 더 심해지고 몰락하고 극단적인 선택